신년을 맞이해서 네. 그 좌우 중도 합작 윤석열 퇴진을 위한 산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민생경제연구소와 그 변희재 대표가 있는 미디어 워치와 함께 저희 산행을 했는데요. 아, 우리 서리 좀 데리고 가지. 아, 다음에 한번 같이 가죠. 저희가 4월에 한번 더 하기로 했거든요. 예, 예. 지금 되게 사진 뒤에 네. 보이시죠? 아, 아 사진. 아, 네. 옷 많이 갔네. 네. 민생경제연구소 앉은 곳에요. 두 분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아, 저희 또 이제 뭐 여러 분이 계시고 또 미디어 워치 독자분들이랑도 같이 가서 저희가 산 서대문구의 안산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아, 좋은 데 가셨다. 네, 저기서 이제 딱 저기 미디어워치 준비해 주신 저 현수막 들고 이제 윤석열 퇴진 이렇게 하는 구호를 또 외쳤습니다. 저희 셋이 변희재 대표랑 저희는 1월 1일 태백산 갔는데 아 그러시구나 산을 주러 가시고 이게 근데 저희가 웃긴 게 전에 이제 올라가 정상에서 저걸 현수막을 펼쳤는데 노인분들이 산에 많이 오셨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네, 어르신들이 정말 뜨거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노인분들이 왜 어르신들이 윤석열 퇴진 막 써 있고 하니까 쟤네들 뭐야 뭐 이런 공비인가? 그리고 쟤네들 뭐야 간첩? 근데 너무 산에서 변 대표님 말을 했으면 너무 웃겨요. 자기가 보통은 옛날에는 산행을 가면 어르신 분들이 막 환호를 해줬대요. 아, 그렇지. 지금은 이제 이런 핍박에 변절자죠. 네, 변절자가 됐다 이야기를 하신 게 너무 웃겼습니다. 임재현 소장님 알아보는 분들은 없었어요? 아예 없습니다. 아. 있어도 뭐 사진까지 이렇게 해주고 이건 광고입니까 후원입니까? 약간의 광고. 25년 정도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약간의 광고를 했습니다. 예. 네. 그 일종의 이제 YS가 생각나네요. 민주산악회에서 늘 새벽에 산에 갔지 않습니까? 네. 집권했는데, 이 유사일에 보기 드문 이 국공합작산악회. 네. 아, 굉장히 신선한 국공합작. 네. 어차피 일본 제국주의를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자, 우리 이번 주 후보 공개부터 할까요? 네. 보여주십시오. 상을 드립니다. 장화타찬상. 너무 사적으로. 아, 여기 안진걸 소장님 들어간 거는 좀 뭔가 좀 이게 좀. 저는 임재호 소장님이 안진걸 소장님 미루는 것 같은데. 아, 저는 정말 주기 싫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제가 극도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분들께서 꼭 드려야 된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서. 아, 그랬어요? 어거지로 넣었습니다. 남태우 의원님 추천하신 거예요? 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누가 했을까? 알 수가 없네. 임세현 소장님이 안진걸 소장님에게 상을 주자고 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공정을 떠나서 제가 그럴 리가 없어요.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 이분 소개해야죠. 후보자니까. 두 분이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아주. 예. 네. 자, 다찬상. 안진걸 소장님 지금 이거 보시면 채팅방에 좀 강한 의견을 주십시오. 예. 네. 그러니까 뭐 훌륭한 일 많이 하시죠. 지금 촛불 집회도 인정하시네. 매주 나가시기도 하고 예. 남다른 선행을 또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라디오 출연하시는 게 있어요. 안진걸 소장님이. 거기서 이제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거예요. 그렇죠. 자영업자가 예. 한 4,700만 원가량의 이제 한바 식당을 운영을 하나 봐요. 그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그 건설업체에서 그 식당에서 이제 밥 제공하는 것을. 그 본인 안타까운 마음에 이 자영업자가 이제 사연을 한번 보내봤는데 이걸 듣고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안진걸 소장이 그 지역구에 있는 그 한준호 의원과 연락해서 네. 함께 공조해서 그 4,700만 원을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쯤에 아마 이 사연을 접하고 네. 그때 이제 4,700만 원을 다 받아내서 크리스마스 공조 작당이다라고 이름이 불려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좋은 일 많이 하셨네요. 네, 그러고 또 이제 그동안 계속 꾸준히 기부를 해왔어요. 여러 가지 상지대학교에다가도 기부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청년들에게도 자유 수입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 쓰는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돈이 생기면 모아서 또 이제 기부하고 장학금 전달하고 하는 등등의 일들이 있었는데요. 네. 얼마 전에도 그 꿈수저 청년 네. 장학금으로 그동안 17명에게 5,100만 원가량의 장학금을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은 상을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너무 주기 싫었지만 어거지로 드렸습니다. 아니 임 소장님이 주기 싫지만 객관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됐기 때문에 떠밀려서 드린 거예요. 이상하다. 네. 안진걸 소장님이 로비한 거 아니야? 아니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 같아. 저도 네. 외울 정도로 이 4,700만 원이 너무 유명합니다.
아, 본인이 너무 널리 알렸고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어. 이 따위 선행을 이렇게 하는데 상을 안 해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안 소장님의 특징이 이제 네.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더 알게 하라. 아, 남의 왼손도 알게 네.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선행을 하면 그냥 여기저기 다 퍼뜨려요. 카톡에도 올리고 방송 네. 나가서도 얘기하고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많이 자랑하고 다닙니다. 근데 이게 안 민망한가 봐. 내가 한 일 저렇게 자랑하면 민망할 것 같은데 민망해하지 않습니다. 안 소장님은 민망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민망한 남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행은 네. 아무리 많이 과하게 얘기해도 그게 과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 우리 서해전 나쁜 점 중에 한 가지가 자기가 네. 잘한 걸 얘기한 건 민망해 하는 풍토 버려야 됩니다. 장소야 네.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 일종의 촛불계 거의 뭐 빌 게이츠다. 네. 수입 대비로 보면 빌 게이츠만큼 하고 있다. 왜냐 버는 네. 게 별로 없는데 좀 물도 들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 이걸 다 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네. 칭찬하지 아니할 수 없고 청년 장학기금이라든지 실제로 네. 민생경제연구소 활동 아니겠습니까? 민생경제를 위해서 지금 어려운 분이 못 받은 돈 식대를 받아준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입법부와 연계하여 좋은 어떤 면에서 보면 촛불과 광장민주주의와 예. 의회민주주의 한준호와 안진걸 합쳐서 공조를 했다. 크리스마스의 민생공조 이건 굉장히 그 잘한 일이라 생각하고 이런 미담들을 다른 의원들도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네. 면에서 주기 싫었지만 상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안진걸 소장님이 네. 이렇게 뭐 여기저기 알리고 활동 본인 스스로 활동을 알리고 막 하다 보니까 네. 이 민생경제연구소가 안진걸 소장님만 소장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죠. 아니 뭐 사진을 오늘 많이 준비해 오셨네요. 예? 네. 실제로 2018년에 저와 누구야? 함께 설립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번 신상 가서 라이벌 관계 아니 공동 소장이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요. 2018년에 3월에 저와 안진걸 소장이 공동으로 민생경제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본인만 단독 소장인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서 제가 매우 억울한 마음에 사진 한번 찍어서 한번 알렸습니다. 사진상으로 봐도 약간 위쪽에 있네요. 김 소장이 위쪽에 있고 일종의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의 심정이 아닐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네. 다음에는 스스로 상을 한번 네. 주시기로. 제가 저를요? 네. 저는 그런 짓을 못해요. 민망해서. 그거는 민망해서 안 되고. 저는 제가 드릴 수 저는 좀 많이 민망해하는 편입니다. 아니 안 소장님하고 공동부장인데. 네, 네. 그 편파적이잖아. 저 사람만 상 받고 말이야. 아, 그래서 저는 제가 왼손을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스타일이어서. 아 임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남태 소장님 안진걸 소장님에 대한 그 비평이 예. 바뀌었어요. 혹시 뭐 맛있는 거 같이 먹은 거 아니에요? 아니 먹은 적 본 적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로비 당한 것 같아요. 본 적도 없고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합니다. 아, 그런데 이제 본인이 카톡 와서 과다한 친밀감을 표시하면서 뭘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 아 이게 덫치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덫에 걸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촛불 안 나가지 아니할 수 없고 이런 분들 네.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우리 임 소장님 같은 경우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알게 되면 오른손을 잘라버리는 네. 그 정도 결단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김건희 여사의 심정일 수도 있습니다. 네. 내가 상황인데 어디 윤석열이가 이 정부에 아, 깜짝이야. 아이고, 어디 안진들이가 아, 이제 격분했습니다. 예. 내가 상황인데 네, 네. 그런 네. 심정이 아닐까 유추해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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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뭐 한 번은 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는 뭐 어쨌든 민생경제연구소의 쌍두마차인데 네. 두 분 다 성향은 다르지만 극단에 있다. 아니, 다음에는 좀 우리 저 뭐야 그 저기 이게 안진걸 소장이 원래 선행상인데 네. 다른 분들하고 섞이니까 네. 이상해져 버렸어요. 이상해져 버린다 이거. 그러니까 좀 선행상도 좀 섞으셔서 네. 이 안진걸 소장님 계기로 해서 네. 안진걸 소장님 선행상인데 네. 약해하고 섞여 버리니까 사진 이제 내려주세요. 못 보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네, 오늘 상은 요거 요 정도로 네. 후보들은 대상 뽑아요. 대상. 네. 대상. 오, 채팅방에 안진걸 소장님 추천이 제일 많은데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대상까지 추천해 주세요.